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키워드로 힘의 시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힘과 힘, 강대강의 대결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투자의 힌트,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자, 힘과 힘의 대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힘 좀 내시고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지 어떤 이야기일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니까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힘의 시대에 힘을 좀 실어 넣어야 되는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시장 자체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방산주 얘기고요. 네.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게다가 또 요즘 대통령께서도 좀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약간 방산주 쪽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시장이 약할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죠. 작년에도 저희가 가장 선전했던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나 아니면 또 이런 방산주 그리고 또 에너지주 이런 쪽이 강했는데 이게 약간 고개를 들면서 나오는 변화다라는 네. 쪽에서 일단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글로벌 각국이 방위비를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나는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변화들. 그러면서 약간 다자화되기 시작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황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들 쪽에서 아마 글로벌 또 어떤 블록화가 되는 현상들. 그래서 한때는 그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만약에 휴전이나 정전이 되면은 방산주 그냥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네. 쪽에 대한 부담감도 높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쉽게 끝나지 않은 또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나오는 현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기조는 쉽게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방산주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또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또 폴란드 쪽에서 대거 국내 쪽에 방산업체 쪽에서 계약들을 한 효과가 이제 서서히 부각이 받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폴란드 방산회장이 오셔서 또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가 올해 방산 쪽에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한 모습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여전히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수출이 커지는 부분들이 QE 확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 네. 과거에는 내수 쪽만 국방부 쪽만 바라보던 게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밸류가 높아진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좋지 않은데 방산주들만 오늘 힘을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종목은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저희가 다 아는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약간 우주항공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네. 이 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게다가 전투기까지 라인업이 거의 다 항공 쪽과 거기다가 또 우주항공까지 그쵸?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고요. 게다가 지난달 말에는 말레이시아 쪽과 FA-50 경전투기 18대 수출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쪽들도 하나의 모멘텀을 쌓고 있고 지난 폴란드 쪽에서는 그 FA-50 관련된 쪽에서 수출 계약 같이 이어졌던 부분들의 연장선상으로 네. 동남아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우주항공 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항공기 부품 이쪽은 또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항공기의 발주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대비해서 117%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의 변화까지 이끌어지는 지금같이 실적의 기대감이 전혀 없는데 성장을 한다라는 쪽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오늘 또 시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어떤 종목 하나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네, 항공했으면 그다음에 육상이죠.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현대로템의 주가가 강한 모습들인데요. 네, 그렇게 쉬다가 한 번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그러게요. 토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했느냐라는 쪽에 대한 하나의
방점이 오늘 같은 날 찍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철도, 방산, 플랜트 이 세 가지 축에서 최근에는 또 방산 쪽을 많이 부각을 받지만 철도 쪽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네. 1조 원 규모의 SRT 고속철도 쪽에 입찰을 벌였는데 현대로템이 단독 응찰로 확인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쪽도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또 3월 말에 폴란트 K2전차 쪽에서 820대 수출 계약이 마무리됐다. 혹시 플러스 알파 추가 더 이번에 계약이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한 40% 이상 늘을 부분들이 주가에서도 우리도 실적주야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방산주들의 부각을 받았다가 또 한동안 약간 잊혀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방산주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오늘 시세를 보여주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방산주들 체크해봤고 자 그렇다면 이 힘의 시대 이렇게 방산주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키워드를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의 경우는 이 수주 모멘텀으로 인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폴란드의 2차 계약 그리고 이제 호주 레드백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이 K9에 대한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실적 그리고 어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동유럽이라든지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좀 지역 쪽에서 무기 수요에 대한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정학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가 지난해의 경우는 하나 디펜스와 합병을 하고 그리고 이달 초에는 하나 방산까지도 합병하면서 통합사 구축이 완료가 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합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올해는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이 하나 방산에 대한 실적이 연결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동사의 이 K9 자주포의 경우가 바로 시장 점유율이 세계에서 25%가량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탄약부터 뭐 유도 무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이 하나 방산과 패키지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합병에 대한 어떤 시너지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경우 기대 요소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제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동종목의 경우 추세 매매로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21선에서 지지를 잘 받는 모습 보여지게 된다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을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 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